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최진 여자경, 이지영, 전혜지, 강유나, 정지연 선수가 끕니다. 김은지, 이송이, 정다영, 김수연, 황민경, 김경립, 진주연, 김은지, 이진아, 배지선은 성주여자고등학교는 김은지 선수와 골키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성공여자고등학교 그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첫 번째 페널티 코너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김은지가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세 번 쏘고 경우가 세 번 정도 있었는데요. 네. 아쉽다. 지금의 패스미스 오히려 정지현에게 찬스가 옵니다. 정지현 단독 돌파 서클라이언까지 네. 정지현 슛! 정지현! 2분 40초를 남긴 상황에서 정지현의 결승 가장 중요한 선취골이 터집니다. 정지현 본인의 깔끔한 마무리. 네, 수비에서 한 번 실수는 골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장면 오리됐습니다.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득점. 남은 시간 30초. 여기서 최설희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점수 시 1-1. 왼쪽에서 센터링을 날렸. 1초를 버텨내지를 못하고 실점을 하며 1-1로 미겨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청수 1-1.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중부 하키대회
여자 고등부 결승전 극적인 드라마 점수 1대1 슈트아웃으로 결정나게 되겠습니다. 볼이 들어가네요. 자, 최설이가 지금까지 두 개 경기 동안 연속 볼을 터뜨리고 총 3개 골을 터뜨렸는데 이번 경기 스쿱! 하지만 김은지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비슷한 유사한 동작 김나영 정확히 컨트롤 되지 못했는데 슈팅 막아냅니다. 김은지 자, 이송이 역시나 왼쪽에서 그대로 갔습니다. 이성희 경기 종료! 우승! 성주여고가 우승했습니다. 성주여자고등학교가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중고 하키대회 여자고등부 우승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슛아웃까지 가는 마지막 슛아웃 득점으로 성주여고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성주여고 이송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슛아웃 본인이 주자로 나섰는데 그 주자는 감독님이 따로 지시한 부분인가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사실 마지막 주자를 담당했을 때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부담됐는데 그냥 하는 거 보고 했어요. 골키 움직이는 거 보고 했어요. 사실 마지막까지 페인트 동작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슛아웃을 많이 연습했는지 또 혹시 연습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연습했는지 궁금해요. 슛아웃 할 때 터닝 하면서 슈팅 하는 거 했는데 오늘은 그냥 리바를 슈팅 했어요. 이제 사실 경북 성주여고가 오늘 우승하는데 사실 정말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응원단이 이곳에 와서 성주여고를 응원해 줬습니다. 이 응원 와주신 학부모님들과 응원단에게 마지막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승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성적과 동시에 좋은 기량으로 한국 여자 하키의 큰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여자고등학교 이송희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이송희 선수를 만나봤으니 저희가 우승팀 감독님을 만나봐야겠는데요. 성주여자고등학교 전원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마지막 이제 슛아웃까지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몰아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그 당시에 지시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 1분 정도 남겨놨을 때 우리가 공격권을 갖다가 한 번에 마지막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드필드 라인하고 공격 라인들을 갖다 깊게 포지션을 갖다가 놓아뒀던 게 그 마지막 골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도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신데 선수들도 정말 이 무더운 날씨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부분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솔직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훈련을 너무 성실하게 해줘가지고 이 더운 데에 뛰어준 선수들한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가져가셨습니다. 선수들에게 우승컵을 가져갔으니 어떻게 베풀겠다 그런 거 약속 하나만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승했으니까 저녁에 맛있는 고기하고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와 회식 감독님도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한 성주여자고등학교 전원권 감독 만나봤습니다.